안녕하세요. 최영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통근통독 38일차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독하기 이전에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들을 조금 기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모리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모리를 이어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은 아하시야, 그리고 요람, 그리고 아달랴입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여호사밧이 아합 왕 때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아달랴와 요람 사이에서 아하시야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하시야를 이어서 요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어야 될 본문 21장에선 아달랴의 남편 요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22장에 가면 아달랴가 손자들을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 21장은 아달랴의 남편 요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2장에 가면 아달랴가 손자들을 몰살하고 나서 왕이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요람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몰살하는 일이 21장에 기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부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요람에게 북방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예언대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요람의 다른 아들들은 아라비아의 침략군에 의해 학살되고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22세의 왕이 되지만 1년을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이자 요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그 이후에 왕이 됩니다. 이때 아달랴가 왕이 되고자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이후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이 됩니다. 그는 초기에 선한 왕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그는 초기에 선한 왕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여호와야다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를 죽이는 오점을 남깁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평가받는 왕들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싫어한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선한 왕들이 성공한 건 아니지만 역대기 기자는 선한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에게 임한 큰 축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어야 될 게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히브리 원어로 나비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의 핵심은 십계명의 영성입니다. 십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 개념을 들고 선지서를 읽길 바랍니다. 요나는 니니에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니에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인 느니엘을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 사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계십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교 드고야 지방의 목자 출신입니다. 선지자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전이 있는 베델에서 신앙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인 아수르가 자신들의 국내 문제에 치중하게 된 국제사항을 이용하여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인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부는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사회 정의는 깨어집니다. 이때 아모스가 사회 정의를 외치며 활동합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 일곱 나라의 죄를 질책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결코 징벌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아모스가 질책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주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압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억압받습니다.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은 동정이 없으며 잔인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게으름과 사치와 술취함에 빠져 있을 수 있도록 남편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심판의 예언으로 경고를 주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란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짧지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후에 그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혹시 나의 죄에 대하여 머물러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읽을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